안녕하세요. 강남에서 모성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할머니입니다. 구독, 좋아요. 선생님, 이번에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, 이효리, 비가 지금 혼성그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혼성그룹? 네, 싹쓸이라고. 이 세 분의 사주를 드릴 텐데 궁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재석 씨하고 효리 씨는 아주 좋고 괜찮아. 워낙 또 두 분이 또 궁합이 좋잖아요. 하시는 게. 비도 괜찮아. 윽각이 없다야 생각이 없어. 대박 나는 거예요, 또? 대박 나지, 이건. 이거 날 수밖에 없겠는데. 언제 시작한다는 거야? 지금 거의 이제 만들고 있어요. 만들어진 상태예요. 그 음반도 나온다고? 네. 심사숙고도 많이 했네, 뭘 그래. 보자. 흥한다 그러셔. 흥하고 국내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외국 있지, 외국. 외국까지 퍼지겠어. 그래갖고 활동이 많아. 엄청 많겠어. 말도 못한다, 이거. 선택을 잘했네, 아주. 유재석 씨는 이게 볼 때 이 사람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, 사람 포용을 잘해. 그리고 잘 베풀어. 베풀어서 뭐 선후배 시간도 좋고, 나쁜 운이 들어와도 비가 올해가 아홉수야, 둘이가.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음만 나왔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았어. 근데 후반기이기 때문에 괜찮아서 보는 거야. 그리고 이효리 씨 같은 경우가 비하고도 잘 맞아. 잘 맞고 융합이 잘 되고 서로 간에 또 이해심이 많아, 이효리가. 비 같은 경우가 강인한 인상에다가 모든 게 뭐 이렇게 삼일치가 호흡이 잘 맞는 거야. 구체적인 건 해가지고 와서 봐야지. 이거 잠깐 어떻게 다 얘기해주냐. 그럼 여기서 번외 질문 하나 할게요. 이효리 씨가 결혼한 지가 좀 됐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. 이효리 씨 사주에 자녀가 없나요? 이효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뭐 이상순이냐 누구냐 이름이. 이상순 맞아요. 거기가 이제 좀 자손이 귀해. 그리고 또 천년에 해가지고 또 아유 예방을 했지 뭐냐. 그래서 그런 거지 뭘.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마음먹으면 날 수가 있는데 하나만 좋겠어. 이효리라는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. 활동하면서 내년에 가져가고 5년에 나면 좋아.